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나 악재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국내 증시를 최근에 이제 그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끌었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의 근원 PCE 같은 경우가 3개월 연속으로 둔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물가의 정점에 대한 얘기들은 다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세부 내용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뭐 신규 주문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기 둔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가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지만은 그와 정반대의 어떤 이런 그 경기 침체가 오히려 빨리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둔화가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역시도 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참 최근에 그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때로는 그 악재의 클라이막스가 또 호재의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경기 침체라든가 금리 인상들의 요인 이런 부분들과 또 한편으로는 또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라는 이런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존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악재의 요인들이 거의 정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장세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시장의 반등이 이런 부분들을 또 대변해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시장은 이러한 그 말씀드린 대로 악재와 호재가 좀 뒤섞이면서 시장의 어떤 이런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큰 국면이 이어지면서 일단 악재는 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300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해지면서 다시 이제 1,29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그 기조적인 강달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연준의 긴축 강도가 연말로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안전자산의 수요 측면에서 달러화의 강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강력한 어떤 그 개입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이런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둔화가 나타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의 흐름은 좀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6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6%대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5%를 인상하는 빅스텝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선진국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흥국들도 이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통화의 가치 절하라든가 자금 유출 등을 우려하면서 긴축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추세고요. 네. 결국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과잉 대응 우려에 대해서 최악은 물가 안정 실패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강한 긴축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0.25% 즉 베이비 스텝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빅 스텝의 일상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 스텝의 일상화요. 예. 국내 경우도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6월 이번에 이제
그 물가가 6%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 최고치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금리 역전 우려까지 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7월의 빅스텝은 어느 정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연속적인 빅스텝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빠르고 강한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면은 소비 여력이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또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네. 향후에 어떤 금리의 좀 상단을 제한하는 이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7월 빅스텝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저점을 경신하면서 지금 비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앞에서도 약간 언급드렸지만은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우려,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이제 기업들의 이익의 어떤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이제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부정적인 환경 하에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어떤 완화라든가 해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는 반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의 영역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선적으로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투자 심리의 회복이라든가 시장의 안정화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으로 보여지고요.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어떤 그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 반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이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분명히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은 과하게 영역을 가리키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는 저점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접근은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에 따른 이런 시장 대응이 우선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은 어닝 시즌은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대응할 때는 이런 실적 베이스로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